초음파만 되면은 맥박이 뛰는 경동맥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요거.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요즘 근강검진 혹은 진료를 보는 임상과에서 자주 하시는 검사 중에 하나가 경동맥 초음파 검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간단하고 또한 초음파만 있으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필요 없는 경우에도 너무 많이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얼마 전에 내원하신 환자분은 심한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근처 내과에서 진료받았지만 약물치료에 효과가 없어 재외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분에게 내과에서 어떤 진료를 받고 오셨는지 물어보니 경동맥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신진도 검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두통 환자분들도 진료를 받으러 오셔서 내 안에 혈관에 대한 내혈류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고 하면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이미 하고 왔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두통 때문에 하는 검사인 내혈류 초음파 검사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와는 다른 검사로 경동맥이 아닌 내 안에 중요한 혈관을 확인하고 혈류 속도 등을 체크하는 검사입니다.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사라는 경동맥이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에서 혈관이 목을 통해서 머리와 뇌에 혈류를 공급하는데, 이렇게 머리와 뇌에 혈류를 공급한 혈관 중에 가장 큰 혈관이 바로 경동맥입니다. 경동맥은 양측에서 목의 앞부분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특벽악 레벨에서 두 개로 갈라져서 하나는 머리 안쪽으로, 나머지 하나는 머리 바깥쪽에 혈류를 공급합니다. 당연히 머리 안쪽으로 들어가는 뇌에 피를 공급해 주는 혈관이 더욱 중요합니다. 경동맥의 중요성은 우리 몸의 혈관 중에서 깊지 않은 위치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혈관이라는 점에서 임상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깊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쉽게 초음파를 찾을 수 있고, 일직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동맥경화 유무와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몸의 경동맥을 제외한 나머지 동맥혈관은 뼈 뒤쪽에 있거나 배 안에 깊은 위치에 있어서 측정이 쉽지 않고, 그리고 팔다리로 가는 동맥의 경우에는 직경이 가늘어서 쉽게 찾기가 힘들고, 설령 찾았다고 해도 혈관벽의 동맥경화 유무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경동맥의 중요성은 뇌에 혈류를 공급해주는 혈관이기 때문에 혈관벽에 있는 동맥경화나 혈관협착 등을 찾아서 뇌졸중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면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교정 등을 통해서 예방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럼 실제 제 목에 위치한 경동맥을 한번 초음파로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목에 초음파만 되면은 맥박이 뛰는 경동맥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요거. 맥박이 뛰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가 아닌 혈관을 세로로 한번 초음파를 잡아보겠습니다. 실제 환자가 아닌 제 목에 하는 거니까 조금 어색해서 빨리 안 잡힐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세로로 보면 이런 경동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혈관이 흐르는 혈류가 흐르는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혈류가 흐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실제 혈류 속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동맥을 통해서 혈류가 머리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조금씩 머리 쪽을 움직이면서 혈관의 경동맥의 상태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정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관벽을 보면서 혹시나 혈관 안에 동맥경화 혹은 플라크를 하는 혈관벽에 동맥경화 덩어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행히 제 경동맥의 경우에는 나름 깨끗해 보이네요. 이렇게 혈관 내피를 보고 이후 혈류의 속도도 확인하면서 좁아진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만약에 좁아진 부분이 있으면 혈류의 속도가 당연히 증가하고 이를 이용해 확인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하단에 저희가 호스를 물어줄 때 호스를 손으로 눌러 직경을 작게 만들면 물이 흐르는 속도와 압력이 더욱 세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부분이 막혀 있거나 좁아져 있다면 그 부분의 혈류 속도는 당연히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동맥을 보고 나면
다시 좀 더 머리 쪽으로 서서 이동하면서 경동맥이 두 개, 즉 머리로 들어가는 내경동맥과 외경동맥으로 나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경동맥이, 하나의 경동맥이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빨갛게 뛰는 것이 혈관인데, 이렇게 두 개의 혈관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내경동맥이라 하여 머리에 피를 공급한 혈관이고, 하나는 외경동맥이라 해서 우리 두피 쪽에 피를 공급한 혈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피를 공급한 혈관이 좁아졌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히 몇 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우리 몸에 동맥을 확인하고 혈관벽을 통해서 동맥경화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런 경동맥 검사는 정말 유용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결국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동맥경화 유무입니다. 그렇다면 두통, 어지럼증을 내원하신 분에게 이런 경동맥 검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정말로 의미가 없습니다. 두통이 이렇게 머리 안이 아닌 머리 바깥의 혈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럼 어지럼증 환자에는 어떨까요? 오히려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는 혈관은 이런 경동맥이 아니라 이렇게 척추동맥과 기저동맥이라 해서 목 뒤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들이며, 이쪽 혈관들이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손해나 내관 등의 피를 공급하게 됩니다. 어지럼증 환자들에게 혈관 검사를 한다면 이렇게 어지럼증과 관련된 내혈관 검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경동맥 검사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환자를 위한 검사가 아니라 동맥경화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혹은 뇌졸중 환자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경동맥의 협착을 확인하는 검사로서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병력이 있어서 동맥경화가 발생할 수 있거나, 가족 중에 뇌졸중 혹은 심장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최근 뇌졸중이 발생한 분, 그리고 심장혈관질환이 있는 분께 시행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적응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초음파 기계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촬영하니 느낌이 많이 다르시죠? 마음에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